이번에도 당선자 호명이 되시면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미 떨리는 순간입니다. 참가번호 22번 정도희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년도 수상자분께서 지금 견장과 왕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상자의 손으로 이렇게 올해 수상자에게 왕관이 전해진다는 게 굉장히 깊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아쉬우면서도 또 기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견장과 왕관에 이어서 상표와 트로피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축하하는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면 안내에 따라서 수상하신 분 수상 소감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장기간 길어졌던 미스코리아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모두에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부모님이 담대하라, 오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 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어버렸네요. 항상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정도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저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울고 웃어준 햇살 언니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당선되신 분의 이 눈물에서 또 감동과 또 짠한 그런 게 밀려오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수상하실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미 시상에는 주식회사 니코보코 대표 이유정님과 2020 미스코리아 미 전연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2021 미스코리아 미 참가 번호 38번 조민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영조 수상자로부터 견장과 왕관을 전달받게 되겠죠? 네. 왕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완강한 견장이어서 상패와 트로피도 받으신 다음에 네. 수상소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을 받으면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맞아요. 정신이 없으시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얼마나 기쁜 순간이 됐습니까. 충분히 시간 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저 왕관이 보기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네. 써보신 분들만 아는 그 무게가 네,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2021년 두 번째 이 왕관을 수여해주고 계십니다. 사진 촬영 진행해볼까요, 함께?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카메라 향해서? 네, 사진 촬영이어서 안내에 따라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유아 멋있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멋진 무대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긴 여정 동안 같은 뜻을 향해 달려온 65회 미스코리아 동기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네,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너무 큰 경험이었고 네,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해시태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수상을 하면 이렇게 감정이 복받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울컥하죠. 네. 앞으로 또 남은 수상 몇 개가 더 남아있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상 소감을 전해주실지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다음 시상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선 시상할 차례죠. 그렇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선 시상에는 상상 크리에이터 대표 안혁님과 2020 미스코리아 선 이화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왕관이 벌써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수상자로 호명되신 분은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 네, 긴장됩니다.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아, 발표를 할까요? 아, 너무 뜸들이면 또 네. 그러겠죠? 그쵸, 그쵸. 2021 미스코리아 선 참가 번호 29번 김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전년도 수상자로부터 경장과 왕관을 전달받겠죠? 네. 전장을 채워주시고 왕관도 함께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고정을 네.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희부터 상패와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도 진행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상자와 시상자 그리고 당선자 세 분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작가님께서 요청을 하셨네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안내를 잘못 드렸네요. 작가님이 손을 흔드신 건 이쪽 카메라를 봐라 라는 사인이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이어서 당선자 수상 소감도 들어볼까요? 네. 꿈만 같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온 40인의 후보자분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책임감 있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준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네. 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실 테니까요. 네. 아, 이제 제 손에 들려있는 당선자 큐카드가 벌써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느새 그렇게 남았군요. 네, 벌써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도 2017년에 저 자리에 서 있을 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슴 쫄깃하고 뭔가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희망에 찬 네, 그런 마음이 좀 만감에 교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제가 저 자리에 있을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죠? 그냥 다리가 너무 아프다. 오늘 하루 종일 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벗어던지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올해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얘기를 크게 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그쵸. 전임 경험자로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참가자분들 사이에서 공감의 웃음과 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몇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네. 빠르게 수상자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65회 2021 미스 코리아 선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잠원건강연구소 대표 최두빈님과 2020 미스코리아 선 류서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다 떨리네요. 제 65회 2021 미스 코리아 선. 아, 네. 참가 번호 32번 최미나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년도 수상자 유서빈 씨께서 지금 권장과 왕관을 수여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을 보는 거지만 전년도 수상자가 이렇게 또 왕관을 전달해주시는 건 네. 왕관이 계승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쉬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과 왕관에 이어서 상패와 트로피 전달 이어지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이어서 수상하신 수상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최민아수입니다. 일단 이런 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 이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스 코리아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최민아수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시상의 순간들이 네. 꽤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참여하셨을 때도 좀 이런 기분이었나요? 순식간에 모든 게 지나갔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무대에 오르신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편안하게 보시다 보니까 그쵸. 작은 실수 하나하나도 좀 눈에 띄실 수 있지만 네. 무대에 서서 실시간으로 함께 시상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네. 서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전해드리면서 네. 지금 제 손에 조금 전에 전달이 됐습니다. 아. 대망의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 네. 제 손에 큐카드가 전달이 됐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대회, 선발 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맞습니다. 2020년 미스코리아를 완성해 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 40인의 참가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부터 박수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네. 한번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대회이다 보니 마지막 한 분을 호명하는 순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발표하시나요? 조금 뜸을 들어볼까요? 네? 아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 신이 나서 네. 아, 조금 뜸을 들이면 시상식이 이게 또 심장이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쫄깃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승국 씨도 네. 결과를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 앞에 지인이라고 써있는 카드만 있고 네. 아직 열질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참가자분들은 바로 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 드리는 게 편하신가요? 지금 눈을 질끈 감으시면서 이를 앙 무셨습니다.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네. 눈으로 대답이 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일단 어쩔 수 없네요. 호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순서를 호명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진행해야 되죠? 네. 2021년 미스 코리아 진! 음악과 다시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진! 네. 올해 진! 시상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자 먼저 시상을 해야죠. 네, 네. 소개를 해드려야죠.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진 시상에는 글로벌 EMB 대표 장성형님과 2020 미스코리아 진 김혜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떨리네요.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조금 뜸을 들이면서 뒤에서 기다리시던 시상자분들도 네. 떨림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시상자분들도 나오셨으니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아, 네. 아쉽지만 여기 대본에 있는 그대로 느낌을 살려서 제가 마지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그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미스 코리아 진! 사실 여기에 장난을 한 번 더 치라고 써 있는데 네. 너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미스 코리아 진! 축하드립니다. 참가 번호? 짝수입니다. 6번 최서원 씨 축하드립니다. 않는다는 표정으로 놀라시면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호명이 되는 순간 눈이 정말 깜짝 놀란 네. 눈이셨거든요. 네. 아, 이 순간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또 반응을 보아서 저도 예상 못하다가 받으신 거이다 보니까 네. 얼떨떨한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진의 왕관은 굉장히 크네요. 그러네.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진 수상자께서 큰 진 왕관을 네. 직접 씌워주셨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내년까지 저 왕관을 또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견자가 왕관에 이어서 상대와 트로피 전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서원입니다. 정말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이유는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또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이 해준 저희 40인의 친구들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개성 있고 빛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왕관에도 40인 친구들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정말 귀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값진 보석과 왕관 그리고 친구들의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정말 모두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2021년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더욱더 빛날 날들만 많을 거라고 서로서로에게 응원해주고 감사하던 말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가족분들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준 반쪽도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미스코리아 진 최서원님께서 수상하셨고요. 그렇지만 수상? 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대회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상하신 분들과 또 뒤에 참가자분들 잠깐 우리 도요를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네. 중간에 도요를 해볼까요? 네.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잠깐 중앙으로 모셔볼까요? 당선되신 분들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2020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상하신 진선미 보고 계십니다. 왕관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아마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이분들이 네. 전년도 수상자로서 그쵸.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죠. 네. 또 서로 왕관도 오메모사상 묶어주시는 것 같고요.
박재선님 수상 소감에서도 똑같이 말이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40인의 참가자분들 모두 함께 네. 2021년 미스코리아를 완성해 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도 그쵸.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2021 미스코리아 대회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1 미스코리아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죠. 네. 네. 지금까지 주최 주간 주식회사 글로벌 EMB, 제작 주식회사 에이크, 자먼 건강연구소, 텐바이오, 상상 크리에이터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글로벌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